랠리카를 찾으러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랠리카 기질 밈은 언제까지 미실 예정인가요?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? 지금쯤이면 그만할 때가 된 거 같아요. 촬영을 했는데 18분 이나 예술에 있어? 그걸 한 마리 넘는 거 같아.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. 마무리를 한다고요? 스바루 인프레자 WRX라는 차를 가져왔는데요. 이 차의 특징은 다들 아시죠? WRC에서 약간 레전드인 자동차거든요. 스바루는 WRX가 있고 WRX STI가 있는데 STI는 진짜 랠리카급의 성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랠리카고 이 친구는 그냥 WRX예요. 쉽게 말하면 아반떼 N이 아니라 아반떼 N라인 같은 친구죠. 200마력대의 4기통 엔진이지만 스바루만의 매력인 박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생김새도 랠리카와 많이 흡사한데요. 여기 있는 이 에어스쿱은 인프레자 랠리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솔직히 디자인은 구형 스바루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신형은 뭔가 그냥 K3, 캠리 약간 이런 느낌이고 특히 이 앞쪽이 라이트 두 개가 미간이 많이 멀어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이지만 뭔가 카본 같아 보이게 이런 효과를 줬네요. 이런 데도 멀리서 보면 카본 같지만 그냥 벌집 모양 패턴의 이런 플라스틱입니다. 이 차는 보면 스바루 WRX 얼휘드라이브 사륜구동인데 랠리카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이 차는 그냥 랠리카 기질만 있기 때문에 날개는 없는 N라인 같은 친구입니다. 미국에서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좀 뭔가 한글이 예뻐 보이기도 하네요. 유기농 인증 스티커는 아니고 랠리카 인증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. 스강 랠기 스포츠성이 강하고 랠리카 기질이 있는 신형 스티커도 완성이 되었고요. 랠리카처럼 보일 텐데 날개가 없어서 좀 허전합니다. 그리고 실내를 보면 요즘 차에서 보기 쉽지 않은 이런 짜릿한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. 6단입니다. 특이한 점은 이 차는 모드가 따로 없어요. 그래서 스포츠 모드 이런 게 따로 없고 그냥 이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랠리카 모드만 있습니다. RPM 레드존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. 반응 속도가 요즘 차답지 않게 엄청 빠르고 이 박서 엔진의 감성 넘치는 이 소리가 좋습니다. 뭔가 진짜 카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카본이 있고요. 요런 그래도 뒷자리까지 다 오토네요.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디스플레이, 실내 디자인 사실 이런 거는 2022년식인데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 차는 사실 디자인 때문에 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못생긴 외관과 좀 허접한 인테리어는 사실 용서가 잘 되는 차입니다. 아반떼 N 같은 자동차예요. 아반떼 N보다 조금 더 매니아틱한 그런 자동차죠. 미국에서 아마 4천만 원대 정도 하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6천만 원, 7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감성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 참 좋습니다. 여기 보면 따로 인테리어는 특출난 사항이 없긴 하는데 오디오는 나름 하만 카돈이 들어있고요. 이 차의 라이트 모양에 이런 WRX 로고가 있네요. 오, 꼬챙이 타입이 아니라 이런 가스 쇼크 타입이고 이 차 본넷에 뚫려있는 구멍은 이 인터쿨러를 시키기 위한 구멍인데 이 스바루 WRX 인프레자만의 상징적인 디자인이기도 하죠. 보통 터보차들은 인터쿨러가 이 앞에 있거든요. 이 스바루 인프레자 터보차들은 이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엔진이 V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옆으로 있는 박서형 엔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포르쉐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고 소리가 감성이 넘치고 무게중심도 조금 낮아서 그런 스포츠성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그런 자동차입니다. 2022년식이고 2.4리터 터보네요. 크기는 어떻게 보면 아반떼만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도 들고요. 뒷자리는 딱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자동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2022년식인데 한 2018년식 같은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가 있고요. 수동 변속기를 가진 자동차입니다. 그럼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의 기질을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랠리카 기질이 약간 있는 차의 주행 리뷰를 할 건데요.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바로 신사용님이시죠. 안녕하세요. 신사용입니다. 선샤인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. 너무너무 좋아요. 또 현재 랠리카를 타고 계시니까 네. 오늘 이 기질이 있는 차에 대해서 더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동승석에서 엉덩이 센서 이빨에 올려보겠습니다. 기어 넣는 느낌이 아반떼 N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한번 넣어보실래요? 저 그렇지 밟아볼게요. 잘 모르겠는데. 모르겠어요? 그렇군요. 네. 느낀 거는 여기서 타본 그 어떤 차보다도 제일 딱딱한 것 같아요. 엄청 하드해요 진짜.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.
여기서 네. 돌려볼게요. 막 이러는 줄 알았어. 깜짝 놀랐네. 오 예. 오. 잘 나가요. 잘 나가죠. 세 명 저희 타고 있는데도. 아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. 이 차의 배기량은 몇 cc일까요? 입방이요. 입방이요? 네. 입방처럼 느껴지셨나요? 네. 방금 가속력이? 네. 누가 봐도 입방 자기 소리.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. 슈, 되게 잘 나갔는데? 슈, 되게 잘 나갔는데? 근데 벨로스타 N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? 네, 되게 비슷해요. 딱 그 정도인가요? 그렇죠. 2.4예요. 아, 2.4. 네. 오, 지금 이거는요?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한 280 정도 봅니다. 한 286. 네. 오, 저 친구 헉! 혼나고 있네요. 어, 뭐야? 별로. 어휴, 차가 부서졌어. 와, 추격전 했나 보다. 와. 무서워요, 이 동네. 팝콘이 이 차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. 스포츠성이 있고 랠리카 기질이 있으려면 네. 살짝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 차를 좋아하지만 뭐랄까 조용한 거를 사실 좋아합니다. 스파크 배기 튜닝을 했는데 네. 시끄러워 죽겠어요. 어, 찾아봐야겠다. 몇 마력인지. 어! 271. 오. 뭐 그러면은 완전 진짜 베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. 이 차도 랩타임보다는 감성 자동차인 것 같아요. 뭔가 인제에서 N들이 더 빨릴 것 같죠? 아 N은 이길 수 없죠. 그렇죠. M도 막 다 따잖아요 기록. 아, 그럴리가요. 그러진 않나요? 그러진 않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 차가 깜빡이가 좀 바보예요. 왜요? 보통 차 이렇게 키다가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하면 꺼지잖아요. 안 꺼져? 어? 얘는 반대로 해야 꺼져요. 아 지금 이게 딸깍하고 안 올라가요? 네, 딸깍하고 한 그 오른쪽으로 또 하면 꺼져야 되잖아요. 어, 그죠? 안 꺼져. 아, 참 바보네요. 사실 얘네가 스바루가 랠리카만 잘 만들지 이런 자동차 회사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스바루 차를 처음 타보긴 하는데 네. 사실 스바루 하면은 옛날에 그 랠리 진짜 실제로 뛰던 그때의 뭐 인프레자라든가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딱 앉아 있는데 저는 타보고 이 디스플레이에 깜짝 놀랐거든요. 아, 이게 좀 당황스럽죠. 굉장한 최신 기술이 들어가. 스바루 하면은 아 그 진짜 기본적인 기능만 있고 맞아요. 디스플레이 없고 이렇게 라디오 막 그 주파수 나오는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은데 게이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이 볼보 마냥 이렇게 네. 길게 있어가지고 타고 좀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. 이게 세로로 이렇게 생긴 것도 네. 그냥 볼보 같고 얘네도 참 힘들겠어요. 23년형이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. 24년형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요? 맞지. 근데 이 차가 만약에 한국 들어오면 시가로 네. 6천만 원, 7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딱 86 가격대에 나오지 않을까요? 판매량을 기대할 수 없는 차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모든 면에서 지금 베렌한테 지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크기만 이겼어요. 아, 얌전하게 이렇게 타서는 크게 장점을 느끼기 힘든 자동차인 것 같아요. 이런 배기음 감성 빼고는. 저는 나름 이제 파워는 좀 있다고 느꼈거든요. 약간 가속하실 때. 네. 네. 생각보다 3명이나 타고 있는데도. 네, 저 옆에 있어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저요? 네. 부끄러우신가요? 약간 이렇게 같이 찍는 적이 몇 번 없어가지고. 그죠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이상하게 아반떼랑 이 기어감은 되게 비슷한데 랠리 기질이 있는 사륜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코너 돌아 나갈 때나 약간 그 직발을 이렇게 갈 때도 괜히 플라시보 때문에 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요. 아까 처음에 이제 만나서 타서 네. 천천히 그냥 주행하실 때는 잘 몰랐는데 네. 요즘 이제 RPM 좀 쓰시니까 네. 뭔가 느낌이 좀 오네요. 그 랠리카 기질 밈은 언제까지 미실 예정인가요? 어떻게 해요? 너무 그냥 스포츠성이 강하고 약간 랠리카 기질이 있어요. 이 문구 자체에 네. 너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.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? 지금쯤이면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진짜 이런 차보다는 스파크 같은 차 진짜 그런 차로 하는 게 미미라는 그 영역에선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저희가 지금 18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18분이나 했어요? 네. 벌써? 한 말은 넘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무리를 한다고요? 네,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스바루 WRX는 스포츠성이 강하고 아주 약간 랠리카 기질이 있습니다.